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속에서 과학 이야기를 찾아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루 24시간 동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자연 다큐멘터리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연 다큐멘터리 영화라서 그런지 네. 정말 화면도 예쁘고요. 색감도 예쁘고 되게 네.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2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봉하는 지구 이 놀라운 하루라는 부제가 붙은 영화는요. 지난 2007년에 개봉했던 그냥 일반적인 지구만 붙어있었던 영화의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편에서는 지구의 1년을 담아냈다면 이번에는 지구의 하루의 모습을 담아냈는데요. 1편에 이어서 이번 영화도 BBC 자연 다큐멘터리 팀이 다시 뭉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하루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이 제작진들은 전 세계 22개국을 3년 동안에 걸쳐서 다니면서 38종의 다양한 생명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찍은 영상만 이 DVD로 12,300장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촬영에 쓰인 카메라 역시 특별한데요. 1초에 1000프레임 이상 촬영이 가능한 초고화질 4K 카메라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없었던 순간들까지 포착을 했고 특히 이 동물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촬영한 장면들이 굉장히 영화의 네. 몰입감을 높여줬어요. 이 과거에는 뭐 헬리콥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멀리서만 찍을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에는 뭐 드론도 있고 소형 카메라 뭐 여러 가지 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동물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을 해서 영화의 어떤 몰입감을 좀 높였습니다. 네, 네. 정말 뛰어난 영상미가 기대가 되는데요. 또 이게 다큐멘터리지만 줄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지구의 하루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네, 이 지구에서의 하루를 담으려면 아무래도 자연의 흐름, 그러니까 시간의 네. 순으로 쫓아가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얘기가 진행되는데 해가 떠서 아침이 맞이 되고 또 그 햇살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동물부터 시작해서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이 오히려 고마워지는 동물들, 또 빗방울 하나에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동물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또 여기에 각종 식물이나 곤충, 해양생물까지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는 배우 이재훈 씨가 나레이터로 등장을 해서요. 동화를 들려주듯이 동식물들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는 점도 굉장히 장점입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 편에는 이재훈 씨가 내레이션을 맡은 거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훈 씨를 참 좋아하는데 그 훈훈한 목소리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맹앵커는 이재훈 씨를 좋아하지만 네. 저는 이제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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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봤지만 여러 동물들이 있던데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영화에 한 38종의 이제 동식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짧게나마 한 네 가지를 추려서 왔습니다. 우선 영화가 시간 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등장 순서대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화면 네. 함께 보실까요? 네, 가장 먼저 아침 햇살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다 이구아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바다 이구아나들이에요. 네. 네, 이 바다 이구아나는 아침마다 하는 가장 중요한 일과가 일광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렇게 다 같이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마치 얼음땡에서 얼음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구아나도 선탠을 좋아하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이구아나가 움직이려면 태양열이 무엇보다 굉장히 필요한데요. 네. 이 파충류는 인간하고 다르게 스스로 체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움직이기 위해서 체온이 떨어진 그 아침에는 무조건 일광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지나갔지만 네. 이제 태양을 받는 이구아나들의 표정이 정말 재밌네요. 네네, 네, 그렇죠. 이 태양열은 뭐 다 자란 이구아나뿐만 아니라 새끼 이구아나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지금 모래 속에서 이구아나가 머리를 내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자연 다큐멘터리 최초로 공개되는 바다 이구아나의 부화 장면이라고 합니다. 네. 두더지 잡기 하는 것처럼 갑자기 머리를 빼꼼하고 내미는 게 굉장히 귀엽죠. 네. 네. 이 태양열을 충분히 머금으면 새끼 바다 이구아나들은 부화를 하는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타이밍이 왜 중요한가요? 네, 만약 너무 빨리 나오면 몸이 덜 따뜻해서 움직임이 둔해지고요. 너무 늦게 나오면 주변에 보이시는
뱀들, 어휴. 이 적들의 공격을 받게 네. 되기 때문인데요. 네. 방금 화면에서도 뱀이 막 다가가고 있었어요. 네. 그럼 혹시 설마 저 새끼바다 이구아나가 뱀에게 잡아먹히나요? 네, 우선은 그 아까 옆에 있었던 이 뱀들, 그 굶주린 레이서 스네이크, 레이서 뱀이라고 부르는 네. 뱀들이에요. 이 뱀들로부터 새끼 이구아나, 그 바다 이구아나들은 사실 도망을 치는데 실제로 그 도망치는 모습들이 굉장히 추격신, 그 네. 액션 영화의 추격신처럼 굉장히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요. 네. 결과는 영화에서 영화를 직접 보시면 영화관에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생겼으니 직접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또 그럼 이제 다른 동물 이야기도 있을까요? 네, 네. 다음번에는 이제 바닷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네,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향유고래입니다. 이 향유고래가 의외로 굉장히 수다쟁이라고 해요. 네. 소리를 들어보시면 방금 지나갔던 딱딱딱딱 거리는 소리인데요. 아, 고래가 낸 소리인가요? 네, 향유고래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네. 실제 바다에서 들으면 제트 엔진보다 더 큰 소리라고 합니다. 아, 지금은 화면에 방금 수직으로 이렇게 떠 있었어요. 죽은 건가요? 죽은 것 같아 보이기도 자고 하는데요. 자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향유고래 가족들이 한참 낮잠을 즐기는 모습인데요. 네. 이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아주 짧게나마 수직으로 서서 낮잠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쉽게 볼 수 없는 고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참 신기한데 네. 자, 저는 이런 걸 보면 항상 찍는 분들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쵸, 듭니다. 맞아요. 제,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땅과 바다를 봤으니 네. 이제 하늘로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네. 네. 이번에는 아주 작고 귀여운 새를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요. 네. 벌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귀가 굉장히 뾰족하네요. 엄청 귀엽죠? 깃털색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네. 에콰도르 열대우림에 사는 부추시는 라켓꼬리 벌새입니다. 크기가 엄지손가락만하다고 해요. 실제로 벌새들은 1초에 최대한 90번 정도의 날개짓을 하고 벌처럼 공중에 서서 정지한 상태로 꿀을 빨아먹는데요. 네. 이 부추시는 라켓꼬리 벌새는 하루에 1000번 이상은 꿀을 마셔야지 자신이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꿀을 쉬지 않고 찾아다녀야 됩니다. 와, 저렇게 쉼 없이 날개짓하면 좀 지칠 법도 한데 네. 잘 돌아다니네요. 네, 이 벌새는 이름만큼이나 가장 큰 경쟁자인 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벌한테는 독침이 있기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당해서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해요.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지금도 잠깐 보시지만 슬로우 모션으로 이 부추시는 라켓꼬리 벌새와 꿀벌과의 어떤 사투 장면이 네.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지니까 이것도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꼭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만나볼 동물은 누군가요? 네, 이번에는 이 멸종 위기에 처한 특별한 원숭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흰머리 랑구루 원숭인데요.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요. 이 원숭이들은 중국 남서부 창저우산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귀하면서도 멀쩡 네. 위기종이에요. 잠깐 봤지만 근데 새끼랑 어미의 모양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색깔이 좀 많이 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갓 태어난 새끼는 보시는 것처럼 황금색인데에 네. 비해서 자라면서 털 색깔이 바뀐다고 해요. 이름처럼 머리와 목까지는 흰색을 띠지만 이 그 외에는 짙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지금의 성인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네, 흰머리 랑구루 원숭이는 뭐 5마리에서 9마리 정도 무리지어서 움직이고 네. 네, 주로 뭐 해발 한 100m 이상의 높은 언덕이나 나무 위, 동굴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발견하기조차 굉장히 어려워요. 이 흰머리 랑구루 원숭이들을. 그래서 이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작진들이 무려 200대의 드론을 동원을 해서 공중 촬영에 성공하면서 처음으로 이들의 모습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해봐야 될 게 있죠? 네. 네, 오늘 영화에 대한 양 기자의 과학 팩트 별점은 몇 점인지 기대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영화 지구. 황홀하고 흥미로운 24시간 지구 여행. 과학 팩트 별점 4개 반입니다. 와, 4개 반이 나온 거는 올해 최고점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오늘 과학 권역 동물원 시간이 아닌가 약간 오해하셨을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과학 스포일러 시간에 이렇게 동물을 만나니까 좀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